네, 여러분, 지상의 양식 11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상의 양식 10편 정도 하면서 지금 초반 지금 2장을 읽고 있는데요. 지상의 양식이 보여주는 변화, 새로움, 그 다음에 기쁨의 추구, 그쵸? 그 다음에 자유로움, 하루하루 새롭게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찬양을 보고 있죠? 예. 자,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지상의 양식. 네, 만사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나타나엘이여, 여기서 나타나엘이여는 저기죠. 나타나엘은 우리 독자를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쵸? 어떤 하나의 제자, 형제, 제자이면서 형제이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자를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제 필요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거는요, 보시면, 자, 보세요. 나타나는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제 필요에서 나타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자신의 사물이라는 모든 어떤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이 내적인 필요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 색깔 다른 걸로 하는 거는 저의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초록색으로 하는 건 저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제 필요라는 말은 사물이 내적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요, 그 서양의 철학을 지배해왔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과 조금 다르죠. 목적.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필요잖아요. 그렇죠? 저게 내적 필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생성적인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필요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여하는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외부로 나타난 하나의 필요에 불과하다.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외부로 표현된 하나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는 폐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보세요. 라고 나무는 내게 말했다. 자, 여러분, 나무가 있어서 자연 상태의 나무는 폐가 필요하다. 호흡. 일종의, 그런데 그, 폐는 우리 인간한테는 호흡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한테 호흡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광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잎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나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자, 나의 수액은 잎이 되어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나자 나의 잎은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았다. 나의 열매는 생명에 관한 나의 생각을 모두 다 간직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가 한 이야기예요. 나무를 의인화하면서, 그렇죠? 나무의 어떤 그런 어떤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안드레지드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식이죠. 나의 수액,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수액, 그렇죠? 나의 수액은 잎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빨아들이고 뿌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잎이 되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호흡이라는 거는 물론 밤에는 호흡을 하죠, 식물도. 근데 낮에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잎이라는 거. 필요에 의해서 잎이 생성된다는 거. 자연스러운 내적 필요에 의해서, 그쵸?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나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면, 잎이 되는 것은, 그쵸? 잎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필요, 욕망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연스러운 생애에 대한 욕망, 그쵸?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나자, 나의 잎은 떨어졌다, 그쵸? 가을이 되면 나뭇잎에, 그쵸? 그 효소가 이렇게 나무
잎과 가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효소가 생겨가지고 나무 잎이 갈색으로 되다가 나중에 떡 떨어지죠. 그쵸? 예.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떨어지죠. 왜냐면 겨울을 견뎌야 되니까. 겨울에도 어떻습니까? 생명. 나무는 죽지 않죠. 그리고 또 그 나무에 열린 열매들은 그 안에 또 씨앗이 있어서 그 안에 생명에 관한 나의 생각을 모두 다 가지, 그쵸?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과육은, 여름 내내 축적한 그런 양분이, 그쵸? 모인 것이고, 그 안에 또 들어있는 씨앗은 또 어떤 그러한 동물로 인해서 또 동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또 퍼져나갈 운명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탄생시키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나무 한 그루도 그 안에 생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내적 필요에 의해서 피어나는 그런 생명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나타나엘이여, 내가 이런 교훈담의 형식을 남용하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나도 그런 것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으니까. 그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강드레시드가 이렇게 어떤 교훈담의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이분은 양드레시드는 이 작품의 초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책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의 참고이고 어떤 하나의 당신의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사상의 연장이죠. 그렇죠? 교훈담, 내가 당신한테 교훈담을 하려고 하는 그게 사실 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대에게 생명 이외의 다른 예지를 가르쳐 줄 생각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앙드레지드는 생명과 활기와 어떤 그런 삶의 긍정을 이렇게 진작시키고 고양시키는 쪽의 쾌락, 기쁨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그런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왜냐? 그런 건 생명 깎아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슨 술, 뭐 담배, 마약 뭐 이런 식의 중독성 물질 이런 것들은 앙드레지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삶을 깎아먹고, 그쵸? 삶에 더 깨어나서 힘차게 움직여서, 그쵸? 건강이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러야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쵸? 마약 같은 데 찌들면은 전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앙드레지는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삶을 깎아먹는 그런 쾌락에 반대하고 삶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고양시키는 그러한 걸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생각,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크나큰 고민이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과다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쵸? 미래를 너무나 앞서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보상을 생각해서 지금의 것을 억누르는 삶을,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미래에 대한 생각. 그거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에 따르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도한 생각. 그쵸? 과도한 생각, 과도한 걱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쵸? 걱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앞선 걱정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앙드레지드의 과거 젊었을 때, 그죠? 청교도적인 사상을 강요받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강요했기 때문에 앙드레지드가 그 청교도적 사상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천상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생애에서는 금욕하고, 그런 것들을 억눌러야 저 미래의 어떤 그 천상의 세계, 천국에서는 그걸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 같은 거죠,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 행동의 결과를 멀리까지 더듬어 보느라고 힘들었다. 그쵸?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 그쵸?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어제 젊었을 때. 그쵸? 그리하여 행동을 포기함으로써, 여기서 행동은요, 그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욕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 불문하고 젊었을 때, 사춘기 때를 비롯해서, 섹스하고 싶다, 성교하고 싶다,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거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그쵸? 물론, 무분별한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춘기 때, 그러한 젊었을 때 그런 욕망은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애써 완전히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변태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성벽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안드레 지드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다 포기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행동을 포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안드레 지드가 여기서 반성하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썼다. 오직 나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독을 먹인 결과 나는 내 육체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쵸? 이거 그 종교적인 사상이죠. 청교도적인 사상이죠. 나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독을 먹인 결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쵸? 그쵸?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억누르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독을 먹였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근데 육체의 어떤 욕망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정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그 자체가 중독된 상태라는 얘기죠, 벌써, 그죠? 지금, 그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천상의 세계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극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극도로 청교도였기 때문에 그 교육을 완전히 주입식으로 받으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엄청나게 그냥 저항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안드레 지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근데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쵸? 그것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따르긴 따랐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따랐던 그러한, 지금 어렸을 때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억압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나타나엘이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라는 거는 기독교적 죄라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적 죄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욕망을 억압하는 그러한 청교도적인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이런 선언이죠. 그대는 많은 기쁨을 맛보아야 비로소 사색 권리를 조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쵸? 많은 기쁨을 맛보아야.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통하냐면,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해석,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기쁨에는,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기존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기존의 담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뭘 던질 수 있어야 자유롭다고 비로소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해야지, 그죠? 사색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 많은 기쁨을 맛보아야 비로소 사색할 권리를 조금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권위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쯤은 회의를 하고 아 이게 맞는 일일까 이렇게 하면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색이 더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진짜 행복한 말이, 진짜 되게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특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재 국가에 산다고 해보세요. 북한이나 뭐 중국도 그래요. 그런 데서 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면서 할 얘기를 못한다. 이건 진짜 이거보다 더한 지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냐?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으로는 별로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강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거는 명심해 둬야 돼요. 그런 것들 다 탈피해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타나의 각자의 불행은 항상 저마다 자기 나름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보는 것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의 그 바깥세계를 종속시켜버리는 데서 오는 거죠. 시야가 더 넓어지면 그 불행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이런 것에 늘 종속돼가지고, 예,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것에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반성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자기로부터 좀 탈피해서 보는 거를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물들 하나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사물 자체에 중요한 것이다. 그쵸? 사물들 하나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그 사물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 사물 자체의 중요성은 그 사물 자체에 바로 종속돼야 된다. 우리의 그러한 시선을 투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쵸? 우리의 중요성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 눈은 바라보이는 사물,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쵸? 와, 진짜. 나타나이려. 나는 그대의 감미로운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다. 그쵸? 여기서 근데 지금 갑자기 우리 애를 부르는 이유는 이 분이 지금, 그쵸? 이 지금 앙드레치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자신의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가 하나의 내적 피로로 인해서 지금 생겨난 존재고, 그거를 그 자체도 사랑한다 라는 거를 지금, 그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의 감미로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의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거, 그쵸?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게 굉장히 큰, 이 지상의 양식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렇죠? 바로 우리 앞에서 마치 큰 형님이 막내 동생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 친근한 어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그렇죠? 그래서 좋죠. 다나엘이여, 나타나엘, 나는 그대의 나타나엘, 나는 그대를 생명의 세계에 태어나게 해 주고 싶다. 그렇죠? 절실한 그런 어떤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 우리 독자도 나처럼 어떤 생명의 세계에서 다시 그걸 겪어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 그렇죠?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대는 내 말의 비장함을 충분히 이해하는가? 나는 그대에게로 더욱 가까이 가고 싶다. 그렇죠? 진심으로 어떤 우리의 우리를 이해하고자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초반에 이 지상의 양식 초반에 앙드레시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선과 아름다움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선과 악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앙드레시드는 포용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배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조차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러한 것들은요, 이분은 지금 포용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마치 엘리사가 술람의 아가시의 아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의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술람의 아가씨 아까 전에 매춘부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붙였듯이 빛나는 나의 큰 심장을 아직도 어둠에 잠긴 그대의 영혼에 갖다 대고 나의 입을 그대의 입에, 나의 이마를 그대의 이마에, 그대의 싸늘한 손을 나의 타는 듯한 손에, 그리고 두근 거리는 내 가슴을 붙이고 그대의 몸 위에 내 몸, 내 몸을 대고 싶다. 엄청난 열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어둠에 잠겨있는 우리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우리들 있죠. 아직까지 어떤 그런 어둠의 세계, 우울과 그 고난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그쵸? 그 열정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고백이 지금 쓰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은요, 이 우울증을 앓다가 회복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회복하시는 과정에 있거나, 그쵸? 이런 분들은 진짜 이 글을 읽으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대가 쾌락 속에서 눈을 떠 약동하는 분방한 생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우리 그 우울증에 걸리면 진짜 그 아무런 활기가 없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쉽기도 싫고, 심지어 그렇죠? 나가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런 생각 중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그쵸? 세상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진짜 그야말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무거운 그런 심정으로, 그쵸?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로 그러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삶에 약동하는, 그죠? 분방한 생,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정한 욕망, 그쵸?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가 다 절실절절한, 그쵸? 그런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다음에 나타나엘, 여기에 내 영혼의 모든 열기가 있나니, 그쵸? 자신이 그 어떤 자기 자신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굉장한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에 그러한 연락, 그야말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뜨거워지는 거죠. 열기가 있죠. 근데 그 열기를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한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가거라. 내 열정을 가지고 가거라. 너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격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 책을 읽으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가르쳐 주리라. 그죠? 열정이 무엇인지. 나타나의 그대를 닮은 것 옆에 머물지 말라. 그죠? 늘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자기 자신을 늘 뭐라 그럴까? 그런 침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머물지 말라. 결코 머물지 말라. 아, 이거 항상 하는 얘기죠. 지금 저기 왕자씨도 항상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연히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항상 매 순간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야. 나타나엘. 아, 이거는 지금 결코 머무지 말라 나타나엘 이렇게 끝나고, 그쵸? 이렇게 한 문장 끝나고, 주의가 그대와 흡사하게 되면 또는 그대가 주의를 닮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그대에게 이루어올 것이 없다. 그쵸? 여러분이 그니까 새로운 여러분을 생명을 진작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곳을 떠나야만 한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20년 동안 몸담은 어떤 사회를 떠나게 됐는데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아, 그때 왜냐면 그 세계 나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떠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떠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사색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뭐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떠나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너의 가족, 너의 방, 너의 과거보다 더 너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자신의 과거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과거의 한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무엇이건 그것이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교육만을 취하라. 그쵸? 아, 그 무엇이건 줄 수 있는 어떤 그 가치 있는 것들만을 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철철 흘러나오는 쾌락이 그 교육을 고갈시키게 하라. 여기서 보면 이 교육보다, 그쵸?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적 쾌락이라든지 즐거움,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쁨,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나타나엘 나, 내, 그대에게 순간들을 말해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편의상 이야기하는 거고 과거는 어떤 기억에 의해서 그렇죠?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뇌의 어떤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포착하는 하나의 그렇죠? 대상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우리가 기대라는 것에 의해서 미래가 어떠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늘 미지로 있고 늘 실존하지 않는 거죠. 실존하는 것은 오로지 순간밖에 없죠, 그렇죠? 네. 현재를 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을 살라 이거는 마이클 조던도 한 얘기입니다. 간들의 현존, 그렇죠? 현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거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힘찬 것인지 그대는 깨달았는가, 그렇죠? 이 현재의 순간순간 하나는 마치 심장의 박동보다 박동처럼 그렇죠? 힘차고 그리고 늘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그대 생의 가장 작은 순간까지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것은 죽음에 대하여 충분히 꾸준한 생각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생애 가장 작은 순간, 이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쭉 생각을 한다면 그 죽음보다 어쨌든 그 이 지금 책의 초반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의 순간보다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그러한 충분히 꾸준한 생각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훨씬 더 소중해지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냐면 나는 만약에 그 내가 암에 걸려서 뭐 1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거 이제 볼게요 한번. 매 순간이 이를테면 지극히 캄캄한 죽음의 배경 위에서 또렷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런 기막힌 광채를 발하지 못하리는 것을 그대는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캄캄한 배경 위에서 삶이 더 도드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우울증에 아주 심각하게 시달렸을 때는 뭐 그때는 창피함, 혐오감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고 싶은 이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면 이 각오로 그렇죠? 뭔가를 한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물론 근데 우울증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앙드레치스도 심각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한 우울증이나 이런 죽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삶과 어떤 활력을 찾아다녔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렇죠? 이러하면서 우리가 또 본받을 면이 있겠죠? 만약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할 시간이 내게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증명되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밖에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다가 그만두고 우선 쉬고 볼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충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 뭐 다음에 하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하자면서, 그렇죠? 다른 모든 일들도 역시 할 시간이 있을 터이므로,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렇죠? 만약에 이런 형태의 삶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생을 살고 나서 내가 밤마다 기다리는 잠보다 더 좀 더 깊고 좀 더 많이 망각하는 잠 속에서 쉬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란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밖에 못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끝난다, 끝나게 되어 있고 언젠간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절실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저거죠. 이 생을 살고 나서 내가 밤마다 기다리는 잠보다 좀 더 깊고 좀 더 많이 망각하는 잠, 이게 죽음이죠. 죽음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면 나의 삶은 더 절실하지 않아.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들도 있죠. 에휴, 뭐 이번 생은 끝났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렇죠? 이것이 영원히 이런 계속된다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일도 추구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2장을 해 보았고요. 조만간 1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지금 책 한 줄 한 줄씩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저의 호흡과 다른 호흡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 저는 지금 해석을 하나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받지 않고 읽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책을 꼭 구입하셔서, 네, 한번 쭉 통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독을 하셔서, 그렇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지금 좋아하는 생각이 나온 저 사람이 한 거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죠?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도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